네, 바로 받아서 시초가 공략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맛있는 치킨 쿠폰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법 더욱더 간단해졌고요. 샵 2034로 9시 20분까지 이렇게 캡처 화면, 실시간 화면입니다. 그리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자분들 일괄적으로 금요일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메시지가 중요하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이 나올까요? 첫 번째 매니저는 바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또 공략주였던 한국가스공사 리뷰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21%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일명 고래사냥 프로젝트 그 수익 기대감을 고스란히 받았는데요. 다만 변동성이 정말 극심합니다. 이 한국가스공사도 장후반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더니 결국 음봉 전환을 보였고요. 반면 외국인의 수급은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어제 뭐 워낙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다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음봉 나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그 동해 가스터널에 있어서 뭐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탐사를 한 기업이 뭐 조그만 기업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서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펼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시장의 수급은 들어가고 있고 밈 현상으로 그러니까는 이걸 사지 않으면 나만 수익에서 소유가 된다. 이런 현상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한번 다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한국가스공사 전략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매니저님 시초가 공략주 어디로 향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바이오 쪽에서 펩트론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네.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작년에 지금 비만 치료제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일라이릴리 그다음에 노모노지스크 여기 실사까지 완료해가지고 그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 말에 실사까지 완료하고 나서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 보니까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건데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뭔가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일라일이나 노모노지스크 같은 경우도 기존 이 비만 치료제가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다 보니까는 중도에 멈춘 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요 현상이 많이 오고 있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로 바꾸는 걸 준비 중인 건데 그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해서 실사를 다 받은 기업이 펩트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비파마 기업들의 관심까지 받고 있고요. 독일 소재의 바이오 기업, 벨기에, 일본, 스위스 소재 비파마들과 또 관련 계획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 펩트론 조만간 전고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펩트론 오늘 시가 공략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기대감 그리고 보니까요 최근 기관 수급도 계속 유입되고 있더라고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강현균 매니저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현균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이 공략할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예, 제가 시초가 공략주로 픽한 기업은 한솔 아이원스입니다. 동사는 세정 코팅 사업 부문을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동률 연관 사업, 동사, 그것들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동률 하락으로 이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월, 5월 수출입 데이터 확인한 결과 반도체 쪽에서 D램 단가 수출 모두 상승 중이고요. 랜드프로시 단가 역시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 SSD 수출 금액 단가 모두 22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동사에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신규 고객사 물량까지 포함해서 346억으로 작년 대비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밀 가공 반도체 사업 부분은 글로벌 1위 장비사와 거래하고 있으며 역시 반도체 사업 부분 역시 매출액이 2022년 최대 실적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기존 사업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4월, 5월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도 2분기에도 매우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업 구조가 유사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호실적 및 긍정적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긍정적 투자 심리를 형성시켜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반도체 주요 일정이 WWDC,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갤럭시 언팩, 그다음에 7월 중순에 삼성전자 담정 실적 발표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 한솔 아이원스, 동타를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시초가 공략주 한솔 아이원스였습니다. 네, 반도체 제조기업이 나왔습니다. 최근 뭐 수출 데이터에 정반응도 보이고요. 시간 외에서는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기대해볼게요. 레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다음은 백인엽 매니저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인엽입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 리뷰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해저 탐사 개발 MOU 소식에 장중 드디어 2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연일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추세를 더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매니저님, 어제 리뷰했을 때 추가적 업사이드는 가능하나 단기 조정 가능성에 일부 차익 챙기자로 전략 주셨습니다. 수정사항 따로 있을까요? 네, 수정사항 특별히 없고요. 어제 이제 기본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면 그대로 이제 남은 물량은 그대로 한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LS 마린 솔루션 외에는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었거든요. 최근에 동해 원유 시추 이슈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주도주였던 전력 인프라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LS 마린 솔루션 어저께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면 나머지 물량은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S 마린 솔루션 어제 전략과 유사합니다. 일부 차익 실현 전략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매니저님의 공략주 어디로 향하십니까? 오늘 공략주는 스마트팜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팜 관련 종목이 이제 우듬지팜이라고 하는데요.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19년도에 이제 한국형 반밀폐 온실 구축을 통해서 토마토 위주로 이제 성장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를 론칭하면서 지난 2019년 매출액이 114억 원에서 지난해 2023년에는 매출액이 566억 원까지 큰 폭으로 성장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스마트팜이 중동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해서 마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기획재정부랑 카타르 자치행정부 고위급 관계자가 초청되면서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고온의 사막 기후다 보니까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을 통하게 되면 중동 지역처럼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제 식량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쪽에서도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듬지팜 시초가 공략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의 수급도 보니까 확인되고 있고요. 해외 진출 기대감, 그리고 스테비아 그 토마토 가공으로도 유명합니다. 달콤한 만큼 주가 흐름도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매니저는 김흥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B골드 김흥태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또 어떤 공략주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해운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대한해운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해운업, 무역업 또는 광업도 건설업까지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벌크선이라든지 LNG선, 탱커선을 통한 해상 화물 운송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강세에 따라가지고 역시나 반사익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대한해운인데요. 이 해상 컨테이너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천선을 넘어서 돌파를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해상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데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해상 운임이 폭등하면서 실적도 개선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시너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살짝은 갭을 띄우더라도 어쨌든 간에 조금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 대한해운도 큰 수익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기업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대한해운이었습니다. 네, 홍해 무역 차질 지속에 해운 운임비 상승 모멘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의 흐름도 기대해볼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리뷰 시간에 또 잠시 후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초가 공략적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리뷰 시간 돌아왔습니다. 저희 시초가 공략주 6월 되면서 참여 방법 더 간단해졌습니다. 샵 2034 문자로요. 실시간 캡처 화면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일괄적으로 금요일에 당첨자분에게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분의 매니저, 네 개의 기업 중에 어떤 분이 어떤 기업이 우승을 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펩테론으로 최고 수익률 0.87%를 기록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특히 전일 노보노디스크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 개장 초반에 고스란히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펩테론에 대해서 한번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많고 펩테론 개장 초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외국인 시장 현물 매도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조금 쏠리자 음봉 전환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수급은 좋더라고요. 외국인도 3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최근 꾸준히 사들이는 모양입니다. 현 구간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해도 좋을까요? 네, 오늘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아주 딱 사기 좋은 그런 구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보면은 이제 어제 나왔던 이 젠슨왕의 삼성전자도 HBM 공급한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잠깐 쉬는 구간인데 결국 젠슨왕의 발언으로 반도체도 좋아집니다만은 젠슨왕의 발언은 사실 뭐 어떤 원론적인 그런 뭐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뭐 갈 거라 보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강세를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이 바이오 강세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고 오늘과 또 내일 모레밤에 고용지표 발표가 되면은 결국 금리 인상 좀 다시 한번 강해지면서 바이오는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펩테론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담 플랫폼이 어떤 단기적인 뭐 재료 갖고 이제 뭐 급등하고 빠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을 작년부터 만들어 오면서 지금 전 세계 빅파마들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이 SC 기술을 많은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도 많은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일라 일리아 노보노디스크가 실사까지 완료해서 그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점에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조만간 이 전고점인 45,000원대는 좀 돌파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좀 편하게 매수 구간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충분하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여력하기 때문에 45,000원 전고점 돌파까지 가능하다라며 네,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는 현 구간 전략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 최현덕 매니저였고요. 최현덕 매니저를 맞춘 오늘의 당첨자분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4님이네요. 오, 스토리가 있어요. 해병대 복용 중인 아들이 병장 달고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치맥하고 싶은데 저 오늘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채널 안 돌리고 점점 기다려집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치맥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네. 네, 맥주는 아니고 치킨입니다. 채널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장 아들은 군대 돌아가서도 매일경제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시초가 공략적 리뷰 시간이었습니다.